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연주만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. 그가 너를 데리고 성전으로 나가서 바깥으로 흘러가 동쪽을 향한 한강을 이루시고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청첩을 측면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청첩을 측면하고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죽을 청첩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청첩을 측면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칸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여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칸이더라. 그가 내게 계시되 인자야 너의 앞서서 보았느냐 하소서 나를 인도하여 그로 돌아가시게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. 그가 내게 계시되 이분이 독주로 강물에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는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체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에 물과 살 것이며 물이 되어 이르는 양념을 물을 주는 곳이 있는 것이다. 그 진벌과 갯벌을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 의미는 어긋나다고 그 의사는 약해져라.